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랜만이죠. 요번에 이제 홍콩에서 진짜 거의 1,000만 원 이상으로 제가 이번에 수입을 해온 친구들이 있는데, 짜잔, 바로 비어디 드래곤입니다. 이번에 색깔이 다채롭게 다양하게 왔는데, 우선은 많은 분들이 진짜 엄청 제일 좋아하는, 네, 보이시죠? 이 친구는 이제 하이포 제로라고 하는 친구랑 그다음에 하이포 트랜슬 제로라고 하는 비어디 드래곤 친구들이에요. 지금 색깔이 엄청 순백색이죠. 보시면 이 닭 같은 친구가 하이포 트랜슬 제로 친구입니다. 너무 이쁘다. 좀 며칠 정도 축양하고 잘 먹는 친구들 해서 분양을 한번 해보고 저도 한번 잘 길러보려고 데리고 왔어요. 너무 이쁘죠. 손이 너무 떨려. 보시는 것처럼 진짜 깜찍한 친구들이 오게 되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이에요. 얘는 초보자분들도 처음부터 잘 기를 수 있는 동화뱀이라서 많은 분들이 사랑을 받고 있는 종이기도 하죠. 이 친구들이 나중에 크면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되고요. 사람을 물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오, 얘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투명해서 다 보여. 이번에는 이제 시트러스라고 해서 노랑노랑한 애들 있잖아요. 친구들이 이번에 왔거든요. 또 이제 보이시나요? 이게 실제로 봐야 되는데, 아, 넘어간다. 되게 노란색의 비어드 드래곤도 들어왔습니다. 오와. 자, 보이시죠? 이 친구들은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나중에 성장을 하면 샛노래지는 친구들이고요. 이 친구들, 어미 친구들도 다 샛노래 가지고 이번에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아이깍깍. 우선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컨디션을 올려주려고 지금 온역을 하는 거고요. 이 친구들 이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개별로 해서 이제 옮겨줄 생각이에요. 이 친구는 시트러스인데 또 트랜슬 그게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투명투명하고 이쁜 친구입니다. 조금은 다르죠? 이렇게 보면? 아하, 똥 쌌어.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제 레드 비어디라고 하는 친구들이에요. 보시면은 약간 붉은스름한 느낌이 확실히 나죠. 이 친구들도 나중에 크면 여기 사진에 보이는 친구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알록달록한 다양한 발색을 가진 이 비어디 친구들이 이번에 많이 오게 되었습니다. 얘는 좀 특이하다. 이렇게 수입이 오면은 보통 이렇게 온욕 몸을 씻어주고 이제 바싹 말려준 후에 그래서 한 마리씩 이제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는데요. 우선 첫날이라서 물만 좀 주는 편이고 잠을 많이 재우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른 친구들도 벌써 입주가 돼 있어요. 아이고, 진짜 순백색이다. 자, 여기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준비를 한 마리씩 해봤는데요. 이 친구는 레드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하이포 제로,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시트러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하이포 트랜슬 제로라고 합니다. 색깔이 워낙 다채로운데 이 친구는 이번에 노멀 비어디 드래곤인데 좀 이쁘게 나온 친구 해서 이런 식으로 다채로운 친구들입니다. 이제 사육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우선 사육장은 2자 사육장 아니면 3자 사육장이 좋고요. 지금 현재 지금 정구랑 유부임이 둘 다 껴놓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라믹 히터라고 해서 사육장 근처가 대부분 균일하게 따뜻해지는 정구인데, 이걸 쓰셔도 되고 일반 이런 전구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60W, 100W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육장 같은 경우에 3자여서 100W 써도 되지만 좀 작은 2자 사육장을 쓰시는 분들은 60W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비어디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보통은 비어디 드래곤을 사육할 때 한 마리씩 사육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요. 만약 여러 마리, 두 마리 사육하시게 되면 먹이를 좀 풍부하게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색깔이 굉장히 다채롭고 이쁘고 귀여워가지고 이 친구들을 사육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친구들은 레오파드 게코나 크레스트 게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 들어가는 이 비어디 드래곤 사육 방법이나 난이도가 굉장히 쉬운 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손쉽게 기를 수가 있어요. 사육장은 항상 청결하게 해야 되고요. 이렇게 이 친구들의 주행성이기 때문에 UVB로 일광욕하게 해줘야 되고, 온도 같은 경우에는 30도에서 높으면 33도까지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쪽은 핫존이라고 생각이 들 거고 이쪽은 쿨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친구들이 덥거나 추울 때 스스로 왔다 갔다 할 거고요. 보이는 미럼이라고 하는 식용곤충이거든요. 이 친구도 먹이가 되고요. 여기 보이는 이 귀뚜라미들도 먹이가 됩니다. 크기에 따라서 먹이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잘 재서 줘야 되는데, 보통 머리 크기보다 좀 작은 먹이를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즐겨 쓰는 제품인데요, 칼슘제예요. 주행성 도마뱀 친구들은 여기 칼슘제 위드 D3, D3가 포함된 칼슘제를 먹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중간중간 먹여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도
이제 요구르트나 이렇게 유산균을 먹으면 좋은 것처럼 뉴트리박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 저도 이런 거를 먹으면서 친구들의 장 개선을 조금 도와주고 좀 먹성을 좀 올리는 데 있어서 좀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주는 제품이 요즘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파충류 친구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으니까 살고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시고 나서 물그릇이나 먹이그릇을 꼭 구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물그릇으로 쓰면 많이 좋은데요. 이 친구들이 언제 어디서도 먹을 수 있게끔 해놓으시면은 친구들이 좀 더 사육하는 데 있어서 살아가는 데 좀 더 쾌적하겠죠. 쾌적합니다. 그런가? 물은 하루에 한 번씩 갈아주시는 게 좋아요. 깨끗하고 신선한 물을 항상 먹을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밀엄을 좀 주는 편이기도 한데 쭈라미도 굉장히 먹이 반응이 좋거든요. 우선은 이 친구들이 처음에 여기가 먹이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아까 칼슘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칼슘제도 일주일에 한두 번 뿌려주면 좋고요. 우선은 이렇게 기분 좋아 보이니까는 먹는 장 봅시다. 네, 먹이 반응을 보이죠? 아이고 멜름멜름. 너무 큰 먹이를 주게 되면은 이 밀엄 자체를 삼키기 때문에 밀엄이 내장에 들어가서 위장에 들어가서 위장을 물고 출혈이 있을 수도 있으니 너무 큰 먹이는 주지 않는 게 좋고요. 네, 이런 식으로 주면 잘 먹네요. 자, 드세요. 아이고 아이고 뺏겼네. 너도 먹어라. 잘 먹죠? 이런 식으로 먹이를 챙겨주시면 됩니다. 보통 반응이 늦거나 잘 모르는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앞에서 어슬렁 어슬렁 거리면은 얘 안 먹어요. 나중에 먹어. 세팅을 한 지 하루나 뭐 이틀 정도 되면은 똥의 개수가 좀 많아질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신문지나 바닥재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수시로 냄새나거나 좀 더럽다 하시면 그때 청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 팁이지만 이런 데에도 잘 만져보면 미세먼지들이 쌓여요. 그래서 물을 뿌리거나 물티슈로 중간중간 닦아주시면 좋고요. 이런 유목이라든지 애들이 올라갈 수 있는 발판 이런 것들도 주기적으로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친구들이 현재 해외에서 이렇게 한국에 온 지 너무 지쳐가지고 잠도 잘만도 한데 오자마자 잘 먹어주는 모습 너무 보기 좋네요. 와 진짜 샌노라처. 인터넷에 이렇게 이곳저곳에 시트러스가 많이 분양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샌노란 친구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와 얘도 먹네. 너무 귀여워요. 밀엄을 먹여봤는데요. 이번에는 귀뚜라미거든요. 이 귀뚜라미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칼슘제나 비타민을 버스팅해서 주면 되고요. 이 친구들도 식용곤충이나 사람이 먹어도 될 정도로 깔끔한 환경에서 사육이 돼서 옵니다. 친구들도 한번 줘볼게요. 먹을만해요. 아이고 숨었네. 아마 이 친구들이 아직까지는 태어난 지 별로 안 돼서 사람이 굉장히 무서울 건데도 제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도 좀 잘 보죠. 아이고 아빠가 도와줄게. 아이고 사냥 성공? 제발. 옳지. 어우 잘 먹죠. 네, 이런 식으로 머리 크기 반만한 친구들을 챙겨주면 잘 씹어서 먹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1,000만 원 넘게 데려오기 위해서 이렇게 썼지만 너무 뿌듯하고 많은 분들에게 이 친구들을 분양을 하면서 이런 기쁨을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 레드 친구가 다크레드라고 해서 홍콩에서 요번에 한 마리 1,000만 원에 입양된 사례도 있고 그분 집에도 나중에 놀러갈 계획인데 나중에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1억이었나? 무튼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저 이제 원래 집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흩어져라 드래곤볼. 게사료를 지금 귀뚜라미가 열심히 먹고 있죠. 이거 없으면은 귀뚜라미가 돌아다닐 때 비어드래곤 꼬리나 다리를 괴롭힐 수가 있어요. 잠자거나 그럴 때. 그치?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치? 어이구, 어이구, 착하네. 자, 해서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저런 시간 하니까 파티 투나인이시네요, 파티. 네,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하이포제로입니다, 여러분. 제가 열심히 키우고 있는 친구죠. 한 2년 됐구나. 2년 정도 저랑 함께한 친구예요. 그리고 이 친구도 저랑 한 2년 정도 함께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레드 비어디라고 합니다. 이쁘죠? 둘이 라이벌. 이 친구는 시트러스는 아니지만 노란 계열의 비어디 드래곤입니다. 저랑 1년 정도 함께한 아이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해제로라는 암컷인데 똥똥해졌습니다.